아, 예, 저희 팔도 무브먼트는 그 전국 팔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뮤비 트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면서 좀 더 그 지방의 어떤 특색이나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미적인 요소들이 음악으로 좀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화면 안에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인사 다 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네, 저는 지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유튜브 현장음 채널에서 음악을 만들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장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현장음에서 랩, 작사, 멜로디 라인 작곡 아니면 출연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방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했는데 왜 같이 인사하시죠? 앵무새라니까요. 우리 한 번 전에 한 번. 아, 저희가 원래 유튜브 현장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지역적 특색을 이렇게 좀 노래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 코로나 시국에 조금 어려워진 어떤 자영업자분들을 좀 돕게 되는 어떤 취지랑 좀 연결이 좀 닿아져가지고 그 어떤 좋은 취지를 그냥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전국의 국토대장정이라는 어떤 좋은 그거랑 좀 같이 연결시키면 어떻겠냐. 코로나19 정식 캠페인 으라차차 코리아 미디어 국토 대장정이라는 캠페인 속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어떤 마을의 특색을 노래로 표현하고 뮤직비디오를 표현하는 그 방식을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활을 위해 힘쓰고자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특색과 문화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깔끔. 그럼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팔도 무브먼트를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데 맞아요. 첫 번째로 갈 집 앵무새인가요?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대답해 주고 좋잖아요. 다른 것이 따라주면 아니에요. 첫 번째 저희가 가야 될 장소는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아시죠? 영광굴비. 영광이죠. 영광굴비. 근데 영광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굴비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요? 2번 바다. 영광 바다? 바다? 영광에 바다가 있어요? 바다 있겠지. 아, 굴비가 있으니까 바다 있겠구나. 출발해야죠 이제 영광으로. 아, 영광으로. 아, 지금가요? 자, 그럼 팔도 무브먼트 첫 번째 장소 영광이 정해졌으니 우리들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못하고 로맨틱 같다고 준비되셨어요? 언니 오빠들 배스매 가가! 팔도 무브먼트 팔도 무브먼트 팔도 무브먼트 신나게 달려보자. 아침이 됐죠? 그러면 출발을 해야겠죠? 어디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영광이잖아. 이제 가야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고장 영광군에 도착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영광군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이번에 팔도무브의 첫 번째 걸음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장호준 씨와 저와 함께 해가지고 추리 누나를 픽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 한번 만나러 가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움직여볼까요? 아이고. 자,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지금 저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햇빛이 장난 아니다. 동양인가 보다. 저희들의 또 길을 밝혀주고 있군요. 이건 방식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청춘 영화 고전적인 거 아니야?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야. 오케이, 오늘 영광 바로 가시죠. 아무튼 저희는 뭐 어디서든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국토대장정 영광 하면 영광굴비. 지금 하여 그럼 한번 내려서 셀럽들 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렛츠고. 영광굴비는 밥상포야.
셀럽들은 아직 안 오신다고요?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오늘 여기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또 여기를 근데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영광 와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진짜 솔직히 완전 처음이에요. 저도 진짜 처음이에요. 저 진짜 전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어디 가셨죠? 거의 많이 다녔죠. 뭐 홍천, 춘천, 경북 의성, 대전, 태능 뭐 이런 데 많이 다녔는데 근데 영광은 완전 처음이에요. 아, 진짜 살았었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를. 아, 진짜 살았었어요? 예, 예, 예. 저는 이사를 33번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를 이제 좀 인도해 주실, 안내해 주실 그 셀럽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들 영광 출신이시래요. 영광에서 태어나서 영광에서 자랐는데 서울로 상경을 성공하신 다음에 다시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거죠. 아무튼 예, 많은 셀럽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지금 대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예, 너무 기대됩니다. 예, 도착하셨을 때 과연 저희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실지.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지각적이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 수진아까지 도착을 했으니까 한번 여쭤볼까?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저희 오늘 팔도 무브먼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이렇게 영광에 왔습니다. 영광의 느낌이 너무 좋으시고. 네.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팔도 무브먼트 영광표 찍는 날이잖아요. 네.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저희 동티TV 김선생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아유, 또 코로나 시즌에 주먹을 또 맞대야겠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저 고향이 영광이고요. 복지TV 사장 김선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김선 사장님이 또 소개해 주실 장소는 어떤 곳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 날씨가 추우니까 안쪽에서 한번 대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뵙겠습니다. 어떤 누구죠? 다음 셀럽분은 어떤 분이시죠?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선배님께서 오셨네요. 코로나니까 주먹으로. 네. 맞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 출신 가수 기차와 소나무의 이기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광 출신이셨어요? 네, 영광이죠.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죠. 이야, 그럼 또 오늘 또 어떤 장소를 또 준비했는지 살짝. 네, 오늘.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국토 대장정.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거 맛본 거세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TV 아나운서 조은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이제 영광 출신이신가요? 저희 대표님이 영광 출신이십니다. 아버님, 영광 맛보고 가세요. 잘한다. 잘하시네요. 오늘 라이브 커머스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네, 라이브 커머스도 함께 하고요. 앞으로 네. 이 미디어 국토 대장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튼튼한 서포터들 두 분 생겼으니까 이거 앞으로 쭉쭉 나가겠구만. 자, 그럼 두 분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안쪽 대기하고 계시면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누가 오시죠? 아, 화백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안쪽으로. 아름다운 영광 굴비의 도시. 저는 멋지게 이 영광의 영광스러운 도시를 파폭에 오늘 담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영광 가면 지금 어디 보니까 법성법 쪽에 가서 굴비 아주 인상적이었고 해안도로도 괜찮았고 뭐 불갑사 같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법성포하고 백선 해안도로인가 거기를 제가 뭐 집중적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곳이 사실상 굉장히 영광에서 유명한 곳으로 들었었거든요. 굴비거리 같은 경우는 굴비 이렇게 딱 쫙 널려 있는 거 보면 또 마음이 또 이상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제 안쪽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예, 셀럽들이 또 지금 계십니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영광아리랑 가수 정면아입니다. 저희 영광아리랑의 모든 영광의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래로 들으셔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노래 영광아리랑 아름다운 영광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영광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또 계셔서 힘이 납니다. 오늘 확실하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상이 너무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영광에 맞아요, 맞아요. 붉은 노을을 생각하면서 빨간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잘했나요? 너무 네,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파이팅! 아이고! 아이고! 다음 셀럽분이 오셨습니다. 저 한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역시! 아주
괜히 들었다. 아들이 최고네요. 안녕하세요. 영광 대생 임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 홍보대사 재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거 아니죠? 네. 네. 갑자기 이렇게 깜짝을 놀란다. 네. 내가 그러니까. 더 힘들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요. 아, 소개를 하시라니. 와. 소개를 그 이제 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 코로나 종식. 종식. 어? 대장정이. 아 근데 영광스럽게도 역시 영광이에요. 네. 영광에서 스타트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대 스타트하는 날이 정말 하늘은 맑고 아무튼 어쨌든 출발이 좋으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팅! 파이팅! 업혀 들어갈까요? 오 야. 내가 업어야 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늘 라이브 커버스를 지대하러 왔습니다. 다이치의 대표 하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치의 난 하지혜. 다이치의 난 하지혜. 좋은데요? 저한테 30만 정도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 굴비 이제 판매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광하면 어딘가요? 바로 굴비잖아요. 굴비를 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왕이면은 좀 더 신선하게 맛보시라고 오늘 이곳에서 영광 굴비 완판 도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완판 도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고 오미크론이고 잘 먹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한 끼를 먹더라도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건강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굴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 군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오늘 방송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국토 대장정 파이팅! 파이팅! 저희는 지금 예그리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예그리나가 근데 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던데요? 아, 그건 이제 잠시 후에 김성훈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기가 저 대한민국 최초로 중증 장애인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여기 모든 식당, 요리사부터 코딩이 다 장애인분들, 중증 장애인분들이 운영하고요. 이거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하셔서 독립하셔서 장애인분들이 독립하셔서 가정도 꾸리고 결혼도 하시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최근 사업장의 얘기를 합니다. 직접 운영하셔서 기술을 배워서 독립하시면 자기 가게 열시기도 하고. 실제 만드신 분이 남궁 경문이라고 저라남도 주관시설 보유의 회장이신데 그분이 이 장애인분들이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만드셔. 스스로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을 시키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수제 돈가스 하는데 이 수제 돈가스를 만드신 분한테 직접 가서 배운 거예요, 노하우를. 아, 기술을 배우셨구나. 기술을 다 배우셔서 오셔서. 수제 돈가스 파스타 맛있어요. 제 블로그 좀 찾아봤는데 리뷰가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시인이 이런 말 했어. 나 대 아리. 장애인이라는 것은 나 대신 알아주는 일. 그분이 장애인이 안 되었으면 내가 장애인을 태어났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 시설 보호법에서 장애인 시설들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문제인 거.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하자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지팀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복지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 죽을 때까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가. 그게 진짜 복지거든. 아,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예그린에 도착했는데 가게 특성상 코로나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가 심각해진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쉽게도 앞쪽에서 방금 전에 김선우 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저희는 따라오시면 알죠. 아이고, 아싸 와요. 네, 지금 저희는 메간당 고택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크게 소리를 낼 수는 없고요. 저희 최대한 조용하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벌이. 벌이 또. 벌도 미를 알아보는구나. 로맨틱한데요? 아, 로맨틱하셨네요. 벌이 아름다운 꽃을 꿀따러 왔으니까 이 꿀이 나왔어. 영광에 정말 멋진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여관정 고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안대원 고택은 1998년도에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3표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정확히 145칸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는 왕만 100칸을 지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면 그 왕이 고종시대 때 인정을 해준 거예요. 3대 효자가 나왔으니 왕궁보다 더 칸을 많이 지어도 용서할 수 있다. 여기만 면제를 해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45칸인 집은 고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진짜 유일한 집이에요. 예, 정말 귀한 집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이런 고택을 굉장히 아름다운 고택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안 온 거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외국 같은 경우 궁전이잖아. 왕궁 같은 분위기잖아. 팔리스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고성, 외국에 가면 있듯이 우리 한국에도 이런 145칸짜리 고택이 있다는 자체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원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예. 네, 맞네요. 너무나 효자가 많은 집이니까 인정해달라. 효자의 기준이 뭔가요? 그 당시 때 효자의 기준은 어떤 거였을까요, 정말? 효자는 뭐냐면 저를 낳으신 부모님한테 평생을 모시는 거잖아. 뭐 정말 성심성의껏 내 몸같이 부모님을 모셨던 효자들인 거죠. 11개 씨면 종갓집이잖아요. 예. 종갓집이죠. 종가협회에서 고택 체험을 만들었었거든요. 1박 2일로 여기서 직접 주무시고 재래식으로 음식도 해먹고 하는 체험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면 전국의 모든 분들이 무료로 합니다, 이용을. 맞아요. 연관군에서 무료로 신청하시면 오셔서 1박 2일 체험할 수 있어요. 절에 가면 템플 스테이가 있듯이 이 고택에 오면 고택 스테이가 있는 거죠. 베이비부모 세대분들이 제일 불쌍한 세대라고 이제 부모님을 모신 마지막 세대와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유일한 세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이런 데가 홍보가 많이 돼서 좀 이제 효심이 다시 좀 부활해서 그게 학교 교육이거든. 그냥 오직 입시를 위한 교육. 근데 인성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 요즘 옛말로 군불 뗀다고 그러잖아. 군불. 직접 불을 때워서 밥을 해먹을 수 있어. 오, 진짜요? 아, 주방이 아예 옛날 방식이구나. 살려놨어요. 옛것 그대로라는 키워드가 생기네. 옛것 그대로. 옛것 그대로. 옛것 그대로. 옛것이 전부시여. 맞습니다. 맞아요. 차례 좀 바꿔주세요. 눈이 너무 우셔가지고 눈을 지금 못 뜨고. 자, 이야기 잘했네. 눈이 너무 우시다고? 네. 그러면 여기가 무슨 남양집일 거 아니야? 아, 남양이네. 네. 자, 이쪽으로 들어가. 민부. 역시 좋은 집은 예로부터 남양이군요. 사장님. 종손들 자손들이 사실은 집이 실제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자손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보존이 되고 있었지. 집은 사람이 살아야지만 집이 보존이 돼. 맞아. 살지 않으면 이런 고택들 무너져요. 옛말에 있잖아. 사람 기운으로 집이 살아있다고. 사람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또 그런 데서도 그런 곳이 또 유지가 될 수 있고. 저도 빨리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오늘 촬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쉽지만 여기까지가 장훈준 씨와 저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실 때가 있어요. 저기만 보고 가세요, 그러면. 저기만 보고 가세요. 저기만 보실 수 있잖아요. 시간 좀 타시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여기가 제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발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 그리고 여기 약간 시공이 좀 들어가 있네요. 콘크리트가 좀 더 있네. 자, 여기서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가끔 영화나 TV 보면 뭐라고 해? 이리 오너라 하잖아. 이리 오너라? 네. 그러면 여기 주인 양반님께서 또 매관당께서 이리 오너라 허허허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공식 이름은 없었어. 근데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뭐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주인이신 그분의 호가 매관당에서 매관당 고택으로 지정한 거죠. 11개 시분대 사시는 거고 뒤에는 또 일하시는 애들 머슴들. 그럼 이리 오너라를 저쪽을 보면서 한번 슥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한번 펼쳐볼까요? 이렇게 저쪽으로 볼까요? 예. 그럼 이 쳐다보고 이런 거 같잖아. 예. 이리 오너라는 항상 내려가서 내리는 거. 한번 해볼까?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저럴 때 저럼 저기서 네네 하고 오셔야 합니다. 저기서 눈앞에 보시네요. 거기서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전국의 모든 분들이 한번 이 매관대 고택에 오셔서 1박 2일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무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돈이 들지 않는 여행. 효를 배우고 인생 교육을 제대로 학습장이 됐으면 그렇죠. 제 마지막 발음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쓱 한번 들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오늘 보니까 또 새롭고요. 예전에 잠깐 봤거든. 오늘은 세세하게 봤는데 그야말로 어떤 그 역사의 숨결을 이렇게 이제 흡수해가지고 봐가지고. 왜냐면 다른 데 고택들은 99칸이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가 고향이지만 그걸 몰랐었어요. 145칸이나 됐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임주리 씨 일각 오실 때는 저희 아드님이 어떻게 뭐 효자의 반열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 맞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네.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약간 선생님께서 약간 아들이 등에 좀 그러시, 아드님이 등에 좀 그러시면은 제 길을 잠깐 막아드릴까요? 나는 효자야. 오늘 이걸 보고서 더 효성을 뭐 많이 나타내시는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드 입장에서 이야기 느낌 아니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효심이 가득한 곳에 왔는데 어떤 느낌이 받으셨는지. 아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옛 생각이 좀 나면서. 옛 생각이 네가 왜 생각나? 저 세 분 중 한 분이셨거든요. 세 분 한 분이어가지고 전생에. 전생에. 아 참 둘러보니까 참 뒷짐도 지게 되고 편안했어요. 본인의 집처럼? 자택이 없는 수염도 네, 저희 집처럼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럼 제일 선생님 오늘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게 하고 저희끼리 촬영을 마무리. 아니 일단 마음은 느꼈으니까 그것은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새겨야 돼 이렇게 새기고 가. 개그 사무형제 한번 딱 드렸어요. 가위바위보인가요? 오 진짜? 오 그걸 또 찾으셨어? 가위바위보. 우리 얘기 방법이었다. 우리 가위! 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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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자, 우리 얘기 방법 없다. 가위! 가위! 오! 야! 여기 한번 껴보고 싶다. 예, 네, 어, 예. 엄마표로. 아, 오시면 오세요. 여기. 영화 하면서 나오시죠. 자, 가족은 내가 시킨다. 가위! 가위! 오! 이야! 이야! 복지 TV! 다른 척, 다른 척. 준비했어? 철씨가 온데 키웠는데 내가 아니면 되게 주머니 거래요? 근데 이거 맞냐? 여기를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영광 한정식인데요. 이야. 영광 굴비가 제일 중요하죠. 굴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 네. 보통 진짜 마운틴이네요. 예. 굴비 마운틴. 아. 굴비 마운틴이고 근데 또 영광 반찬이 간이 약간 센 편이라 가지고 맛없는 반찬이 없어요. 저는 저번에 한정식 한번 먹다가 두 그릇을 비웠어요. 원래 한 공기도 잘 못 먹는데. 정말요? 네. 그 정도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 인조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당 두 마리인가요? 오가 인당 예, 인당 두 마리. 굴비를 1인 2굴 할 수 있다고요? 네네네. 1인 2굴? 오! 1인 2굴? 1인 2굴. 예, 원맨 2굴 가능하고요. 또 내장 좋아하시는 분도 그 굴비 잘 드시는 분들은 내장도 막 이렇게 뽑아 드시거든요. 전 누날도 먹어요. 네. 오늘 즉 추억에서 보여주신다고 누날 드시는 거를. 누날 쇼 보여주신다고. 간장게장도 뭐 유명한가요? 간장게장이 되게 맛있대요, 이 집이. 간장게장도 제가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한정식 때도. 영광에 와서 한정식 집을 가면은 그 기본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차림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요것도 있고 요거보다 더한 상차림도 많이 본 것 같고. 아, 네. 그러면은 반칙인데. 아니 반찬 중에 요게 꼭 나오더라고요. 요게 뭐예요? 뭐지? 큰 멸치 같이 생겼는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멸치가 커요, 제가. 근데 조금 짭조름한 맛이 더 강하고 짭조름. 좀 바다의 깊은 맛이 좀 보통 멸치 볶음에 비해서. 근데 약간 쥐포 같은 맛도 나던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혼자 먼저 먹고 싶어서. 아니 아니에요. 촬영을 위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저 같이 먹고 싶어서 나. 나 하나만 먹고 잘 모르겠는데. 약간 갈치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먹지? 아, 밥이 또 들어가야 되나? 잠시만요. 아, 우리 먹으면 안 돼요? 설명 끝나신 거죠? 네, 네. 야, 안 궁금해. 어쨌든 굴비가 제일 메인이라는 거. 그렇죠. 메인. 그리고 이렇게 솥밥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 맞아요. 이 솥밥이 신기하더라고요. 먼저 이 밥을 맞아. 여기다 먼저 다 덜어내야 돼요. 별로? 빈 공기 덜어요? 으차! 으차! 어기야! 여차! 솥밥을 먹든 나같이 너무 깊게 푸시면 안 돼요. 너무 깊게 푸시면 누룽지까지 다 봐봐요. 좀 깔아 놓으세요. 밑장 빼기를 약간 해두셔야 돼요. 아, 제가 좀 빨리 알려주시죠. 덤방대 이미. 제가 원래 덤방대가지고 아깝이. 고급진 음식을 많이 못 먹어버릇한 이런 습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라면 먹을 줄 알았지. 굴비 정식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맞아요. 어, 이게 따라드려요. 우리 오, 제안 받고 제가 술 받는 느낌. 근데 재하 씨를 너무 많이 따라줘서 재물이 없네요. 재하 씨에 대한 사랑이 너무 듬뿍 담겼나 봅니다. 아 예. 어머, 너무 맛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네, 거기다가 이렇게 비벼요. 영광의 저녁 맛있다는 뭐라고 하나요? 겁나게 맛있어. 아, 겁나게 맛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허벌진 겁나게 맛있네. 웃음 짓게 만드는 멋진 장면들이 연출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 고향이기 때문에 약간 그 뭉클한 느낌?